와, 여러분, 여기 지금 평택의 원터가든인데 이렇게 깻잎을 일일이 다 따셔가지고 손님들 드리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향이 뭐 일반 이 저기하고 틀려. 사는 깻잎은 대부분 하우스에서 나오는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들판에 들에서 이렇게 따는 이거는 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따는 깻잎은 기가 막혀요. 와.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이거 농사 다 지시는 거죠? 그럼요. 와, 그리고 이거 이걸로 뭐뭐 하세요? 손님들에게 다 반찬 저기 뭐지? 그 오리 주물럭이랑 예, 예. 그다음에 쌈도 나가고 오리 주물럭도 무치고 와. 깻잎 장아찌도 담고 깻잎 장아찌도 담그고 이거 예. 이것도 주물럭 할 때 이거 썰어서 넣죠? 와, 어쩐지 향이 굉장히 좋고 들깨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왕언니.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형님네 집이라고 속이고 처음에 말씀 안 하시더니 오늘은 고백하네. 맛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맛있다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자신이 생겼구나. 네. 그 전에는 안 맛있다 그럴까봐 말을 안 했죠. 예, 안 맛있다 그러면 어때요? 또 형제일 건데. 아우, 그러게. 큰 집이죠, 큰 집. 네. 아, 좀 한마디 해주시죠. 큰 집에 네. 와달라고. 그러게, 우리 형님이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는데 안 오시면 후회해. 못 오셔. 그러게, 왕언니가 PR하면 진짜 잘 될 거야. 맞아, 맞아. 아유, 내가. 진짜 잘하네요, 진짜. 요리를 진짜 잘하시네. 네. 진짜 잘하시다니까. 응? 왕언니, 이거 저희 보고 좀 따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따야 돼, 여기서. 아, 그런가요? 아, 이거는 잘 안 달려요. 이거는 이게 좀 막 와, 세상에. 진짜 대박이다. 응?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파리가. 응? 그러게, 이거 따다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응? 와. 언니. 언니. 이 고구마 줄기까지 반찬하는 거 아시죠? 줄기까지. 이 고구마도 이렇게 농사지셨네. 응? 그죠? 그 요리도 진짜 언니 진짜 대박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와, 깻잎이 세상에 얼마나 큰 집? 이거 배추잎 같아. 너무 좋아서. 아니 그러니까 약을 안 친 거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 이거. 그쵸? 약 안 친 거죠 이거? 약 안 쳐서 이래. 약 안 쳐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꼬시라지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먹었잖아, 벌레 먹었잖아. 벌레가 이렇게 딱 잘라버려 목을. 목을 잘라버려, 벌레 안 먹으면. 그러니. 잘라버린다니까, 벌레가 잘라요. 그래도 이렇게 약을 안 치고 좋은 걸로만 골라서 따시느냐고, 그냥. 그러게. 아이고. 대단하셔, 진짜. 힘드셔, 아이고. 엄청 힘드실 텐데도. 얼마나 네? 녹두요? 녹두에 어떤 게 녹두예요? 저거. 가볼까요? 한번 녹두 밭에도 한번 가볼까? 네. 와, 왕언니, 이 고구마 이파리도, 고구마도 잘 됐네. 아, 이게요? 저기도 백숙할 때 녹두가 들어가. 야, 백숙할 때 녹두가 들어가는구나. 네, 네. 세상에. 아, 이게 여러분 약 안 친 거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약 안 친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어머. 녹두 농사 잘 지셨네. 진짜 잘 지셨어. 여기 녹두도 잘 됐네. 여러분. 들깨도 잘 됐고 진짜 잘 됐어요. 응? 아이고 진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고 진짜 자랑하고 싶으셨겠어. 네,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농사가 잘 됐어요. 어머, 농사가 잘 돼서 자랑하고 싶으셨대. 이렇게 약을 안 치고도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박 아니에요? 이게 콩 같은 경우도 이게 보세요. 약을 안 줘서 팍팍팍팍 튀겼잖아요. 다 이렇게 이러면서 농사를 지신 게 얼마나 대단할까. 세상에. 고구마도 이렇게 되고. 자, 언니 여기다 넣으시죠. 와, 너무 좋아. 이쪽이 좋은 것 같아요, 언니. 그쪽보다 이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두도 농사를 다 저렇게 지시고, 응?
대단하다. 이거 따야 돼요, 이게. 그죠? 이게 이거 따야 되는 거죠? 이거. 응. 예. 이게 넙직넙직해요, 언니. 지금. 걔가 너무 잘 됐는데요? 진짜 자랑하고 싶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응? 진짜 자랑할 만할 꽃, 자랑할 만해요. 너무도 잘 돼가지고. 응? 아니 세상에 깻잎이 어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저기 그 이따 그만하라 참 이거도 와 우리도 이거 갖다가 저기 쌈 싸먹어야겠어요 언니 향이 일반 거하고 틀려요 어? 진짜 맛있어요 예 네, 일반 저기하고 깻잎하고 틀려요 언니 가자 하면서 잡고 따 가자 하면서 자꾸 따네. 와, 이거 세상에 아침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일일이 다 따시면서, 응? 참 너무 좋다 진짜. 이게 형님 이거 덜컹 이거 알잖아 이거 덜컹 이게 다 여기 지금 바닥에 걸려 있는 거. 이게 돌콩이라고. 그러니까 신장에 그렇게 좋은 거야. 신장, 관광. 강의 안 해요. 강의 왕 언니가 형님한테 강의하시네. 관광. 어? 와, 진짜. 자, 진짜. 진짜 깻잎 따기 진짜 재밌는데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파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몇 개 안 따도 그냥 그리고 제가 쌈 싸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저도 좀 참 얻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세상에 깨가 안 달릴까봐 저기 한 것만 이렇게 좀 따가고 네 이렇게 따갈게요. 자, 여러분. 자, 요게 제가 깻잎 땄는데, 바로 여기 돌콩도 엄청 많네요. 여기 돌콩도 굉장히 많네. 돌콩 많고, 여기가 원터가든입니다. 원터가든. 자, 원터가든에 여러분, 이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오시길 바라요. 여기, 진짜 아끼지 않고, 진실하게 농사 지시면서, 그 농사진 걸로 다 진짜 요리에 다 활용하시는 여기 원터가든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마무리 짓게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